가을날의 성진강입니다. 어우, 생각지도 못한 뭐야? 민물고기 제왕 쏘가리가 잡혔네요. 우와. 아. 먼 도시로 나갔다가 성진강과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이 맛을 못 잊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살고 있지요. 그리고 서해 앞바다. 많이 잡았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네요. 너무 재밌네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진짜 뭐 농촌 살아보기 처음 이거 대화도 하는데 많이 꼬셨죠? 가자고. 6개월 뒤 도시로 돌아가면 도무지 잊지 못할 것 같은 이 맛. 오늘 정말 훌륭한 지금 밥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좋은 분들도 옆에 계셔서 더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먹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여기 머물기로 말이죠. 작은 마을에 허물어져 가던 필교를 마을 쉼터로 가꾸는 중입니다. 공천 와서 살려면 또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거 좀 도시에 계실 때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뭐 직장생활만 오래 해가지고. 저희가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라서 마을에서 필요한 뭐 봉사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 그럼 숙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취사는 공동취사. 저기 묵는 곳은 여기서 줘요. 아, 기농기촌센터에서. 예, 그게 있습니다. 아, 공짜로요? 방 하나씩. 예, 예. 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착하고 그러면 우리 동네 발전도 되고 좋죠. 6개월 동안 마을 촌집에 머물면서 귀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건데요. 이분들은 이제 4개월째랍니다. 오늘은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합니다. 줄일까? 어. 네? 어. 땡겨? 자기는 짧다. 아니 안 짧아, 안 짧아. 안 짧아? 좀 짧아. 너무 저기 해. 우리 선생님 아침부터 뭐 하시려고 이렇게 장화를 신고 계세요? 아, 이 독살 체험 한번 해보려고. 저도 저 처음 해보는 건데. 아. 이게 뭐 이제 웅덩이에 고기가 있대요, 가면. 근데 바다에 쪽대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거 갖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네요. 아, 바다에서? 많이 잡아봅시다. 족대는 보통 얕은 민물에서 고기 잡을 때 쓰는 건데요. 배를 타고 나가 족대로 잡는다고요? 완전히 멋있네. 새가 야스막. 새가 떼를 지어서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독살장. 옛 어른들이 바다 가운데에 쌓아 올린 돌 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요. 돌담 안에 갇힌 고기 보이시죠? 이것은 이 지역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처음엔 저도 들었을 때 독살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독살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바다에 이렇게 뚝을 약간 쌓는다든가 해서 썰물 때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갇혀서 그걸 갖다 갇혀 있는 고기를 이걸로 망태로 잡는 거. 그걸 갖다 독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살기 전에 이곳 사람들의 전통과 문화를 느껴보는 것이죠. 와! 어떡해. 팔이 안 빠져. 아니요. 어머. 그 많이 잡았어요. 아!
와, 두 마리 잡았네? 네 마리 잡았어. 나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네. 너무 재밌네요.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아이고, 얼굴 다쳤어. 아, 신발 속으로 쏙 들어가 있네. 신발 자국 속으로. 안 보였었는데. 와, 못하시네요, 여기. 초보자들에게는 한 발 떼어넣기도 힘든 펄인데 꽤 많이 잡으셨네요. 산란기 전에 살이 오르고 맛이 좋아서 이즈음에 축제를 벌이기도 하는 가을 우럭을 잔뜩 잡아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 살 재미, 재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여기 쿠션 줘가면서 앞뒤로 쿠션 줘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어째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되게 선생님 게 눈에 보이네요. 처음 해보니 처음. 여기 살려면 이런 기술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생선 이게 우럭 따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광어도 나오니까 광어도 손질할 줄 알아야 되고 숭어도 손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우럭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모기장 같은 거 없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낙지도 그렇고 쭈꾸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만 더. 이야, 잘 말려갔다. 우럭기 갑니다. 우럭기. 나 밑에 거도 안 돼.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바람에 말려두었다가 제사상에도 올리던 향토 음식이죠. 묵는데 일단 거기서 이 술을 이용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양념으로. 그 조상님들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우럭 포는 몇 달을 두어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해 뒀다가 밑반찬으로 먹는 음식이랍니다. 두 마리만 더 올려라. 보기 좋게. 두 마리만 먼저. 네. 오, 어른을 참 멋있다. 우럭 포로 음식을 하면 생 우럭보다 깊은 감칠맛이 난답니다. 우럭 족국이라고 일반 이렇게 도시 사람들은 매운탕으로 먹잖아요. 네. 새우 도수로 간을 해서 그 지리처럼 하얗게 끓여 먹는 거예요. 이 동네 내려와서 그 동네 분들이 많이 해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됐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먹어. 이건 뼈에서 우러나는 것 때문에 맛있어, 진짜로. 네. 제일 진짜 기대된다. 기대되죠? 맛있어요, 그게. 정말 훌륭한 지금 밥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좋은 분들도 옆에 계셔서 더 행복합니다. 아, 친하신가 봐요? 네, 6월부터 같이 지냈어요. 예. 네. 이 맛에 곧 이웃 사촌이 되실 거라죠? 이제는 반일 수업. 자. 아유, 나도 선수요. 자. 아니, 모종 잡죠. 올겨울 김장에 쓸 배추 모종을 심는 중인데요. 교육 받으면서 또 직접 심고 바꾸고 해가지고 나중에 김장까지 해놓은 와이프가 좋아했죠. 이제 반일에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이쁘네요. 우와. 어머, 어머. 그 언덕을 들어봐. 이야. 와. 쪄서 먹어도 맛있는데 생으로 먹어도 뭐야?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직접 길러낸 작물을 이것저것 챙겨와 마을 주민 집에 모여 점심을 차려 먹을 참인데요. 철렁 타러 갈 때 쫄깃쫄깃한 거 맛있을 것 같아요. 갓 딴 싱싱한 채소와 펄에서 잡아온 낙지, 바지락까지. 진짜 이게 완전 영양고 영양식이다. 밀반죽 떼어넣고 한 솥에 푹 끓여내면 마을 사람 둘러앉아 푸짐하게 먹는 나눔의 음식이 되지요. 정겨운 풍경입니다. 자꾸 인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체험을 오시고 또 여기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이웃 주민이 되잖아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진짜 가을에 밥심으로 가을을 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까지. 대야도 마을을 뒤로 하고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구례에서는 유일하게 섬진강 조업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 벌써 고기가 들었어요. 네, 고기 몇 마리 들어왔네요. 모든 민물고기가 다 잡히는 곳인데 아무래도 가을철에는 민물의 제왕 소바리를 잡고 싶어 하죠. 동그랗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넓게 퍼져야 많은 고기들을 가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둬놓고 모으면서 잡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고기가 좀 들어와 줬을까요? 오, 들었어요? 네. 생각지도 못한 뭐요? 무늬 있는데요? 네, 생각지도 못한 소갈이. 아, 이게 소갈이요? 네, 민물고기 제왕 소갈이가 잡혔네요. 와, 크지는 않는데요. 네. 이만한 사이즈면 매운탕거리로 좋습니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큰 것도 있어요? 네네. 이거는 보통 한 30대 초반 정도. 이거는 실하고 살이 꽉 찼으니까 이따가 어머니하고 맛있게 매운탕 한번 끓여 먹으면 맛있겠네요. 민물에 사는 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는 가을 쏘가리를 잡았으니 그야말로 횡재였네요. 아이고, 요새 고기 안 잡힌데 많이 잡았네. 오히려 큰 것은 해서 먹고 이건 면탕에서 먹으면 된다. 집 자체가 되게 고풍스러운 데 계시네요. 네, 80년 됐어요 집이. 아, 집이요? 80년.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적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지내던 집입니다. 아들 태원 씨는 도시로 나갔다가 섬진강가 고향집으로 돌아온 건데 도시 생활 내내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잡아오면 항상 손질도 바로바로 하시고 매운탕도 맛있게 끓여줘서 네, 맛있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시간장과 자연산 참기름을 넣어서 맛을 낸 어머니의 매운탕은 그 어떤 음식에도 비할 수가 없죠. 이거 소갈이 푼 거니까 엄마 먼저 먹었어. 엄마만 주지 마, 너도 먹어. 엄마 많이 몸보신 하라고 많이 줘야지.
맛있다. 쫄깃쫄깃 맛있지, 쪼가리가. 항상 먹어도 먹어도. 아들이 잡고 어머니 솜씨가 더해졌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애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강의 가면은 껍질하고 있어요. 두 시간만 잡으면 세수대로 반나씩 잡아와. 그래가지고 면탕을 해먹고. 내가 직접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듯함과 또 내가 잡아온 걸 가족들이 먹고 있을 때 그 뿌듯함 때문에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 맛있게 먹은 걸 생각하면 또 가게 됩니다.